모처럼 친구들 모임 가느라 책 한 권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신나는 음악이 들려오는데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의 모임 장소는 연탄한장이라는 고깃집입니다. 이미 머릿속에선 고기가 구워지고 있습니다. 두툼한 삼겹살이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고기 익는 소리와 냄새에 배고파서인지 정신까지 혼미해지는데요. 된장찌개 대신 고추장찌개를 시켜봤습니다. 역시 술안주에는 고추장찌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힘차게 책 읽기 시작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외치, 고! 책은 일에서 관계에서 선을 넘지 않는 지혜를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주변에 호감 가는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 사이에 선을 넘지 않으며 안전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책은 분수를 알고 선을 넘지 않는 법이 실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다. 옛말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다란 말이 있다. 흔히들 단순하고 거리낌이 없는 사람의 말을 요즘 말로 사이다 발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솔직해서 재밌다며 환영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 대상이 된다. 그들은 너무 직설적이라 말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말문을 여는 세계의 문이란 먼저 자신에게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은 사소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대목이다. 만물은 모두 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나만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조용히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과 타인에게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항상 즐거울 수 있고 욕심이 없을 때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은 욕망에 이끌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다. 필요할 때면 걸음을 멈추고 번잡한 세상사의 방해들을 떨쳐내야 한다. 그런 후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변화가 급속한 사회에서 우리는 만족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정도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입씨름하며 시간을 낭비하는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불필요한 승부욕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 적당한 때에 자신의 약함을 보이고 고개를 숙이며 물러서고 들어설 때를 안다면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를 충분히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이다. 불평하며 보내기엔 인생은 짧다. 옛말에 인생은 십중팔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랑은 연약한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마음껏 춤을 추면서도 엉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관계들도 사랑과 배려와 적당한 거리를 둔다면 술술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